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선플 댓글 I love you 친구들 유라예요.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춥죠. 혹시 날씨가 춥다고 집에서만 너무 웅크리고 있지 않나요? 이런 추운 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를 오늘은 가지고 와봤어요. 바로 프라모델인데요. 프라모델은 집중력과 창의력 그리고 색채 감각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오늘 유라가 준비한 프라모델은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애니멀킹과 와일드킹이에요. 우와 진짜 기대되죠? 그럼 먼저 애니멀킹부터 만들어 볼게요. 애니멀킹을 만들기 위해서는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박스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1번에는 큐브 이글 A가 2번에는 큐브 이글 B 3번은 큐브 사크 4번은 큐브 라이온 5번은 큐브 기린과 킹소드가 들어있대요. 먼저 큐브 이글부터 우와 진짜 작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 상자를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상자 안에 만드는 방법이 들어있어요. 여기 점선을 따라서 상자를 오픈을 해주면 짠! 박스 안에 조립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껌도 들어있다! 귀여운 추인껌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부품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빨강색의 알파벳 A, 노란색의 B, 검정색의 C, 하얀색의 D라고 적혀 있습니다. 먼저 A의 1과 A의 2를 떼어내고요. 그리고 B에 있는 3을 떼어냅니다. 3을 떼어내서 이렇게 껴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조립을 했으면 스티커도 붙여줘야 되는데요. 1의 1과 2를 떼어서 여기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제 B의 1과 B의 2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합을 시켜주세요. 반대편도 이글에 머리가 되려나 봐요. 이렇게 부리 부분을 만들어주고요. D에 3가 있어요. D에 3 3을 여기 위에 얹어줍니다. 우와! 엄청 정교한데요? 얼굴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몸통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얼굴을 홈에 맞춰서 껴줍니다. 우와! 이글의 얼굴이 쏙 들어가요. 진짜 캐브 이글이랑 똑같아요. 1번을 결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되면 1번 큐브 이글의 몸통이 완성이 됐어요. 정말 큐브 이글처럼 얼굴도 나오고요. 날개도 펼칠 수가 있어요. 이글 A였고 이글 B가 있었죠. 이제 이글 B를 이용해서 활이랑 비킹소드를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엄청 정교해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진짜 집중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나머지 파란 쪽도 만들어줘야겠죠? 짜자잔! 이렇게 멋진 팔이 완성됐어요. 자, 결합을 시켜주면 두두두둔 큐브 이글 우리가 알고 있는 큐브 이글의 모습 그대로예요. 와 진짜 멋있다. 엄청 정교하게 하나하나 부품들이 모여서 이렇게 큐브 이글을 만들었어요. 비킹소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큐브 이글과 비킹소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쏙!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봇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큐브 샤크랑 라이언도 필요한데 그럼 이제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이게 은근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유라 오늘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찰 것 같아요. 친구들 도와줄래요? 친구들이 근데 너무 멀리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립요정을 불러야겠어요. 조립요정 도와줘! 우와! 큐브 샤크랑 큐브 라이언 그리고 큐브 기린까지! 우! 진짜 금세 만들어졌네! 우리 큐브로도 변신할 수 있어! 진짜? 한번 이번엔 큐브로 변신시켜볼까? 얼굴도 들어가고 팔도 오! 진짜 큐브 1번 됐다! 장난감이랑 큐브로 변신하는 모습이 똑같네! 그리고 바다를 가르는 빠밤 빠밤 큐브 샤크! 큐브 샤크는 얼굴이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잖아! 꼬리를 떼어야 돼! 꼬리를 떼어서 반으로 다시 나눠서 홈에 맞춰서 쏙! 반대편에도 이렇게 쏙! 모아주고 머리를 안쪽으로 넣고 이렇게 하면 큐브 2번 만들어졌고 우와 라이언 봐! 라이언 너 허리가 더 길어진 것 같은데? 머리를 접어서 다리를 이렇게 접어주면 큐브 3! 너희들 애니멀킹으로도 변신할 수 있어? 그럼 물론이지! 3! 2! 1! 오! 정말 이렇게 1, 2, 3 탑이 됐네?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서 비킹소드를 꽂으면 애니멀킹! 우와! 진짜 애니멀킹으로 변신했어! 너무 귀여워! 귀엽다니 유라 무슨 소리야! 아니 너희들 사이즈가 미니미니해서 귀엽다고! 응? 근데 큐브 그린으로 바주카도 만들어줘야겠다! 큐브 기린 변신! 기린 바주카 장착! 우와 진짜 애니멀킹이랑 똑같아! 근데 유라 애니멀킹도 완성됐으니 와일드킹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좋아 좋아 와일드킹도 빨리 만들어볼래! 쭉! 아 근데 언제 또 이거 다 만들지? 하나하나 뜯어서 하려면 엄청 오래 걸릴 텐데 나 배고파서 못 만들겠어! 배고파 유라? 와일드킹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그럼 잠깐만 기다려! 응? 어디가 애니멀킹? 짜잔! 어? 이게 뭐야 애니멀킹? 배고픈 유라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준비해왔어! 도라에몽 초코 모나카? 우와 맛있겠다! 나 안 그래도 엄청 배고팠는데! 야! 우와 귀여워! 초코 모나카? 하트 눈을 뜨고 있는 도라에몽이 나올지도 모른대! 행운을 빌어 유라! 하트는 나왔으면 좋겠다! 과연? 오! 하트가 나왔어! 이거 쉬운 거 아니지? 우와! 축하해 유라! 우와 우와 우와! 완전 럭키인데? 웃음 짓는 도라에몽도 있고 하트 눈을 가진 도라에몽도 있어! 설마 다 이렇게 돼 있는 거니? 흥분했잖아! 아니야 유라! 진짜 축하해! 설마? 얘는 웃고만 있어! 하트는 거진 도라에몽 나왔지롱! 한번 먹어볼까? 달콤해! 유라! 이제 먹었으니까 힘내서 와일드킹 만들어줘! 알겠어! 그럼 만들어볼까? 나 혼자 하면 조금 힘드니까 친구들 조립요정을 불러야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불러줘요. 조립요정 도와줘. 큐브 고릴라, 큐브 타이거, 큐브 엘리펀트, 큐브 볼까지. 우와 너희들도 진짜 똑같이 생겼다. 빅 캐논 그리고 캐논까지 큐브 모드로 변신시켜볼까? 큐브 고릴라의 팔을 빼서 이렇게 꽂아주고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꽂아주고 자, 쉬, 쉬.
캐논도 접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큐브 타이거 봐! 진짜 정교하다! 큐브 타이거도 꼬리를 접어서 머리를 위로 올려주고 이렇게 살짝 열어서 홈이 생기면 하체가 분리돼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 홈에 끼워서 닫아주면 큐브 5번! 차! 변신! 그리고 큐브 엘리펀트도 얼굴을 접어주고 다리를 슬라이드해서 닫아주면 큐브 4번! 와, 너희들도 와일드킹으로 변신해봐! 좋아! 그럼 4, 5, 6! 와일드킹! 우와! 와일드킹도 변신했어! 더 작아졌는데 더 멋져진 것 같아! 고마워, 유라! 우릴 멋지게 조립해줘서 애니멀킹과 와일드킹이 이렇게 프라모델로 재탄생하다니! 진짜 신기하다!